자, 앉은 채로 허리를 쭉 펴시고 언제든지 앉을 때는 허리 펴고 앉도록 습관을 하세요. 꾸정하지 마시고 합장하고 관음보살 제하방 신제주효맥소 일행산행 막심산이니 유 상방 차근강인으로나 모아이미 타불 합장 내리고 편안히 앉으시오. 오늘 갑오년 음력 6월 관음제일 조계사 관음법회 인연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평소에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찾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이 있고 괴롭거나 할 때는 또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찾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늘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찾으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관세음보살 어디 계십니까? 과연 어디 계시는데 그토록 애타게 관세음보살을 부릅니까? 물론 다 각각 나름대로의 다 생각이 있고 답이 있겠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하니 오늘 조계사 관음법회에는 이 관세음보살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요거를 주제로 본문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미리 침을 맞고 온 것은 오늘은 관음제일이고 뭐 49제 몇째고 해가지고 행사가 많으니 딱 30분만 본문하시오.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 참 30분 몇 마디 하다가 말면 30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시작에 한문으로 된 개송을 제가 읊었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저리 정릉에 있는 경국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 경국사절 법당에 요 절마다 가면은 법당에 기둥에 왜 험판 주렴이 걸려 있잖아요. 아 요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젊은 사람들이나 어지간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생각할 여가도 없고 그저 그림 보듯이 휙 지나가고 이제 하지만은 요 경국사에 걸려 있는 이 주롬의 이 뜻 참으로 심각하고 귀중한 뜻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옛 선지식들이 지금 물은 관세음보살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렴의 뜻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음보살 제아왕고 관세음보살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작업연구를 할 때 다 애우고 있듯이 관음보살 아니 아미타불 지하방 작독심도 절망망 염도령궁 무렴처 육문상방 자금강 했는데 이 뜻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더 적실하게 우리에게 관세음보살을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관음보살 제압안고 관세음보살 과연 어디 계시느냐 하고 찾는다면은 알고 보면 그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내가 팍 잠겨 있어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물 하고 찾는 거와 같고 또 역시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산 하고 산을 찾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밖으로 어디 있느냐 찾고 헤맨다면은 영영 관음보살 볼 수 없고 말달 수 없으리라. 바로 한번 생각을 돌리게 되면은 그대로 육문상방 자금강이라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항상 놓는 광명을 바로 보고 그대로 알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어리둥절할 거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더 자세히 깊이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처럼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서 염주 돌리고 있는 이들 많이 보이는데 관세음보살 부른 이들 요것쯤은 대강 상식으로 알 거야. 관세음보살 부르다면은 했다 말았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연 따라 해야 될 일은 다 하면서 너 꼭 그러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부르라 정진하라 이거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불러야 바로 부르느냐 시간이 짧은 까닭에 거두절미하고 가운데 토막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릴게 좋다고 하니까 불러봐라 불러볼까 관세음보살 부릅니다. 아 부르되 이제꺼정 안 부르던 것을 아무리 좋다고 한들 불러볼까 해서 불러봐서 제대로 되기 어려워 처음에는 가자 관세음보살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청하지도 않은 딴 생각이고만 들어와가지고 거기 쫓아가고 안 하려고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벌써 관세음보살은 어딘가 없어지고 아 하고 또 정신 차려서 또 멀리 간 관세음보살 끄집어 대가지고 또 관세음보살 가서 또 하고 또 밤낮 이게 왔다 이랬다 저랬다 그 속에서 하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별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다 그걸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고 나는 관세음보살도 제대로 못 부르나 관음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아 정진도 제대로 못하는 물건인가 이래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왜? 무식업내로 지끈거정 관세음보살 이름도 못 듣고 어떤 사람이 많으니 이제 새삼 관세음보살 부르려고 하니 오랫동안 인연이는 온갖 다른 것이 세력이 더 크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약할 건 사실 아니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요령은 하나요. 어떤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어떤 생각이 났거든. 근데 희한하지. 평소 때는 점잖지 않게 생각도 안 하던 것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라고 하다 보면은 턱 나는 생각이 무슨 어렸을 때 뭐 젖빨던 생각, 뭐 속꿉장난 하던 뭐 친구들과 어쩌고 이런 옛날 그거 좀 느닷없이나 평소는 생각 안 하던 거든 그것뿐이요 여기서 말하긴 어렵지만은 남한테 얘기해 부끄러워 지가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불그러질 만한 것이 머리에 탁 떠오르고 왔다 갔다 요새 흔히 말하는 이지랄이란 말이야 그러나 요령은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하지 말고 가자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아 벌써 내가 딴 생각하구나 하거든 그 생각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지면 판다니까
또 그걸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도 역시 딴짓이야. 아, 내가 관세음보살 보다가 딴 생각했구나 하거든 그저 즉시에 솔직히 그 생각하던 걸 싹 돌려서 다시 관세음보살 부른데 돌리고 몇백 번, 몇천 번이라고 돌려. 이게 요령이야. 요새 유명한 트로트 음악 가사에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 돌려. 어? 무슨 이유 없어. 아! 하거든 싹 돌려. 그렇고 말서 어떤 생각을 해도 탁 간세모살에 돌려 간세모살에 불게 되면 그 생각을 벌써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날 얻지 못해.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면 차차차차 이제꺼정 익었던 본의 망상 딴 생각하던 거는 차츰차츰 서러지고 관세음보살, 설었던 관세음보살은 차차차차 자꾸 익어져. 반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쭉 차차 계속된 거를 알게 돼. 그때 또 좀 잘 된다 하고 우쭐대지 말고 관세음보살 되거든. 더 열심히 관세음보살 그게 정진이야. 관음 정진이야. 그래 하면은 해볼까 했다 말다 하면은 천년만년대도 안 되고 또 하다가 조금 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야 잘 된다 이 생각이 있으면 벌써 이게 마군이야. 그런데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얼른 관세음보살 부른데 돌리게 되면은 열심히 하면은 별로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고 일념이 됩니다. 일념은 다른 생각 안 들어가고 오직이 관세음보살만 계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꼭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요, 얼마나 하면 그렇게 됩니까? 따지지 말고 돌리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의외로 빨리 됩니다. 그러나 관음보살 부르면서도 항시 머리로 오만 생각을 해가지고 따지고 이론적으로 못 자고 이런 거 부딪히면 그가 암만 오래 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에 관세음보살할 뿐만 딴 생각하지 말고 하게 되면은 의외로 빨라져. 그럼 일념이야. 일념이 되면은 딱 벌써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쭉 하고 계속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쭉 하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저절로 무렴이 돼. 무렴.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렴이라고 하니까 뭐 생각이 없어진 거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생각이 꽉 차게 된단 말이지. 이 선풍기 지금 돌아가니까 날개가 있지만은 날개가 안 보입니다. 날개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날개가 꽉 차서 안 보이는 거야. 이 이치를 아시겠어요? 관세음보살 쫙 부르게 되면은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꽉 찬 무렴이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꽉 찬 무렴이 되면 그 무렴 경계는 어떠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내가 있었고 불리울 관세음보살이 있어. 상대적이야. 상대적.
우리는 지금 그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하는 게 모두 상대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관음세음보살이 일념으로 해서 나중에 무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도 없고 부를 관세음보살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 도대체 뭐냐? 그래 되면은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 뒤에 얘기는 해도 모를 테니까 꼭 시간도 그저 놔주고 고만 가도 왔다야. 그거 특별한 사람이 되고 누가 되고 없어. 누구든지 관세음보살만 직심으로 일심으로 부르면은 그 경계에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죠. 와, 시간은 빨리 간다. 몇 마디도 안 했는데. 자, 우리 관음기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개성에 분명히 일러주고 계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일이 바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 이 세상에서 인연따라 모든 거 살아가고 하는 거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거 안 하고 산 사람, 산 중에 있는 뭐 토굴에 사는 사람이라도 뭐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똥 안 누고 말라 비틀어가지고 앉아있나? 거기도 거기도로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할 거는 해야 돼. 그걸 맞으면 인연따라 온갖 것을 해야 돼. 하면서도 딱 중심에는 내 마음 기둥에는 관세음보살이 딱 있게 되면은 그 온갖 거 보고 듣고 겪고 하는 걸 별의별 일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그걸 피할 수 없어. 마주 당당하게 마주 서서 겪어야 돼. 겪으면서도 딱 마음에 기둥이 딱 서 있어 흔들림이 없으면은 별의별 대단한 일이 내한테 닥치고 그걸 겪어도 겪고는 겪고 보기는 봐 듣기는 다 하도 나를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닥쳐와도 닥쳐온 게 아니요, 봐도 본 거 아니요, 들어도 들은 거 아니요, 겪어도 겪은 거 아니요. 아시겠어요? 왜? 내 딱 서 있는 요 관세음보살 일념이 전혀 밖에 그 온갖 거에 대해서 흔들렸다가 달라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상관이 없어. 지나가는 바람결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딱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살겠네 못 살겠네 저는 미워 죽겠네 통으로 탕 쏘아졌으면 좋겠는데 못하네 어마한 생각을 갖다가 하고 살지만은 거기에 생각이 끌려 있으면은 거기 중생이 될 밖에 없어. 거기서 논할 밖에 없단 말이지. 이제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감을 잡아야 되고 누가 묻는다면은 싹 대답할 수가 있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거울에 비치듯이 싹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있게 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에 있지, 뭐 안에 있지, 밖으로만 찾으니까 못 찾지, 어쩌고 또 이런 거 이제 머리를 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처음부터 대답을 놓고 온다면 우주복에 가득 차서 아니 계신 데가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뭘 따로 찾으려고 두느냐 말이야. 여러분, 그럼 안으로 하면 바뀐가? 우리들 이 천삼 변화가 많은 세상 보면서 보는 사람들의 신경에 따라서 안목에 따라서 가지가지 따랐습니다. 악한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악한 세상이요.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면 선한 세상이요.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고기는 이상 물로 봐. 어? 그런데 살아가면서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나만 내 거 내 거. 다른 놈은 다 죽어도 나는 꼭 살아야 되고 다른 놈은 손해봐도 나만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뻔하잖아. 전부가 다 각각 그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건 싸움, 분쟁, 소용돌이 치고 거기서 진흙밭에 이구투전이라고 진흙밭에서 그만 뒤집어 쓰고 서로 거기서만 밀고 땡기고 잡아뜨리고 이런 세상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지. 그런 세상이지만은 딱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안정된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본다면은 이상 그렇게 평화롭고 서로 돕고 살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야. 무슨 따로 죽은 뒤에 극락정도 가기를 바라기 전에 이 세상에서 현실 세상에서 바로 불국정토를 갖다 수용하게 살게 되는 세상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쪽으로 보면서 세상 살고 싶소? 관세음보살 어디 계시냐? 보고 싶으냐? 여러분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먼 데 안 있습니다. 누구야? 여러분들 집안에 뭐 너 갖거나 살아계시거나 나를 낳아 길러주고 한 부모들 이분들이 그대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분네들은 우리를 낳아 기르면서 이해관계나 뭐 덕보고 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들을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키워 주었습니다.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옆에 모시고 있고 같이 있으니 그분들을 편안하고 잘 공경하고 모시면은 세상에 이상가는 불공이 없고 이상가는 관음기도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내한테 가까운만 그런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 서울 바닥에도 얼마나 많은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다 하나 돌려보면은 다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큰 널려있는 주변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이거 가장 참된 불공이요. 가장 올바른 관음기도입니다. 박수도 생각 없이 싹 나와야지. 남이 치는 거 보고 늙은 건 벌써 그거 설 익었어. 자, 그렇다면은 그뿐이야? 우리들이 걸어댕기는 땅 위에 고물거리는 많은 곤충, 미물들 이거 다 우리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들을 자비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살생 안 하고 할 때에 그야말로 가장 참된 불공이요. 올바른 관음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무수히 날아다니는 새들 다 우리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보듬어주고 하면은 가장 바른 불공이고 올바른 관음기도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관세음보살 아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뭐 배기로 쏙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림만 관세음보살이요? 이 세상 눈알을 바로 바꿔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관세음보살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리 봐도 관세음보살, 저리 봐도 관세음보살, 올려다 봐도 관세음보살, 내려다 봐도 관세음보살. 그 속에 사니 나 그대로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을 게 어디 있노? 그러니 이 세상은 생각 하나 잘못 가진 거 못 살겠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만 둘로 엎었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이라고 하게 되지 생각만 하다 보면 모두가 관세음보살 속에서 내가 관세음보살로 살게 될 때 이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세계 바로 정토 불세계가 여기에 있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관세음보살 아무리 찾아도 못 보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타를 가리고 나 너는 내가 아니고 내가 너가 아니여. 이렇게 그걸 불교에서는 분별, 차별, 번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세계에서 돌고 돌고 이전투구를 하게 되고 죽어도 육도윤회를 갖다가 한없이 돌게 하는 근본이 그 생각입니다. 그거 내한테 없는 걸 다른 데서 얻어오려면 힘들지만은 내가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 돌려서 내려놓으면 돼. 어려울 거 없어. 그러면 벌써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나타나기는 육문상방 작은 강이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안이비설신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 이걸 가지고 온갖 것을 보고 알고 하는 것이 다 바로 우리의 진심, 불성의 작용 그것이요. 바로 관세음보살을 자비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르고 있을 때는 참으로 어렵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딱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아 그런 것이구나 생각이 납득이가 돌아가게 되면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딱 그런 안목을 좀 열어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세상 그대로 불국정토를 속에서 살게 되고 너도 관세음보살 나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읍질과 저절로 됩니다. 이제 그만하라 하네요. 유명한 불교 얘기하시지. 같은 물인데, 뱀이 마시면은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은 우유가 된다. 법사가 마시면은 이런 법문이 쏟아져 나온다. 진짜가 싹 여기서 계속이 되는데, 마, 오늘은 영석방송 여기서 싹 시간을 끊고, 또혹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또 이어 얘기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